네, 안녕하세요.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전지현 박수문화입니다. 안녕하세요. 29살 닭띠, 그리고 예를 들어서 33살 뱀띠 이런 것은 상극이죠. 아예 안 맞죠. 이런 분들은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그건 조금 염두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. 띠로 보면 뱀이 닭을 잡아먹어서 그런가? 뱀이지 닭을 잡아먹어서 그런지 저는 뭐 사주를 풀어서 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, 근데 올해는 두분다 나가는 삼재에다가 흔들고 나가기 때문에 조금 고력이 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여자 운에서 결혼 운이 들어야 결혼을 하거든요. 근데 33살 이 뱀띠가 올해 결혼 운이 들었어요. 아마 작년에 결혼을 해서 올해 신혼살림을 차렸으면 올 안에 깨져버리는 영국이라 이게 나가면서 흔들기 때문에. 그럼 뭐 나가면서 뭘 흔들어요? 일반인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. 사람이 들어오면서도 문을 자꾸 흔들고 나가면서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 파동이 엄청나게 큽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기칠삼이라고 하잖아요. 내 운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깨져나가는 영국이다. 그 상대 말고는 또 없나요? 많이 있겠죠. 근데 그런다, 이 띠가 있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, 제일 안 좋은 사람, 그 중에. 다른 걸다 이렇게 뒤져봐도, 봐도 안 좋은 사람. 그리고 또 지금 딱 결혼할, 시기의 나이고, 그래서 이 나이대를 제가 말씀해 드린 겁니다. 예.